안녕하세요. 세종 한국어회화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정다연입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도 점점 늘고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사람도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세종 한국어 회화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드라마 속 장면을 보고 그 안에 나오는 한국어를 배워요. 오늘의 장면 함께 볼까요? 제가 첫눈에 반한 그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LOVE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났습니다. 어떡하죠? 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네. 얀, 진짜 한국에 갈 생각이고? 네. 그 어느 때보다 난 진지하다. 먹통이네요? 아, 먹통이란 말 잘 모르시겠다. 그러니까 아니, 알아요. 기계가 작동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화면까지도 안 나오니까 먹통 맞네요.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실은 제가 네덜란드로 여행 왔던 한국 여자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 여자 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친구로서 난 무조건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저 얀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고하영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얀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여자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 인사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은 자기소개하기를 공부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직업, 국적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스미스예요. 마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마크 씨는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저는 변호사예요. 지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어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요? 먼저 인사를 하고 이름, 국적, 직업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마크 씨와 지윤 씨가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요? 저와 같이 한 문장씩 알아볼게요.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을 봅시다. 두 사람이 국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지윤 씨가 마크 씨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고 질문하자 마크 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고 질문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이름을 한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한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미국, 케냐, 호주, 베트남, 이탈리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소개할게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할 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뒤에 나오는 이에요. 예요는 명사 뒤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 책이에요.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구두, 구두예요. 그림을 보고 함께 말해볼까요? 뭐예요? 책이에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뭐예요? 모자예요. 뭐예요? 운동화예요. 뭐예요? 강아지예요. 책, 가족. 명사에 받침이 있어요. 이에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이에요, 가족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모자, 운동화. 명사에 받침이 없어요. 예요를 사용해요. 그래서 모자예요, 운동화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다음을 볼게요. 지윤 씨가 마크 씨에게 마크 씨는 회사원이에요? 하고 질문했어요. 마크 씨가 아니요, 저는 변호사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아니요는 뭘까요? 저는 남자예요? 아니요, 저는 여자예요. 아니요는 네의 반대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남자예요? 하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여자예요 라고 말합니다. 계속 다음 문장을 볼게요. 마크 씨는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저는 변호사예요. 지훈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지금 마크 씨하고 지윤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두 사람은 직업을 이야기해요. 직업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직업이 뭐예요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지윤 씨는 무슨 일을 해요? 네, 맞아요. 지윤 씨는 대학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이번에는 직업 이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가수예요. 무슨 일 하세요? 의사예요. 무슨 일 하세요? 경찰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학생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요리사예요. 무슨 일 하세요? 운동선수예요. 자, 마크 씨와 지윤 씨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이름, 나라, 직업을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지윤 씨와 마크 씨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스미스예요. 마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마크 씨는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저는 변호사예요. 지훈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 첫 시간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오늘 공부한 내용 꼭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그리고 친구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저희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고하영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